시드에게? 이렇게 따로 신청을 할 수가 있나 보네요. 주민 아니야? 어, 누굴까라고 되게 궁금했어. 갑자기 나한테 비밀 토킹룸을 신청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. 재밌어. 너무 좋은데 진짜. 아기어스키 아기어스키. 아 진짜. 아 뭐야? 응. 아.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 물어보려고 불렀어. 우리 맨날 술만 먹잖아. 아 그치. 대답 잘 해줘야 돼. 어 알았어. 지금 호감 가는 사람 있어? 있어. 잘 모르겠어.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? 얼마나 몇 퍼센트 정도? 퍼센트? 퍼센트를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? 나는 되게 재밌는 연애? 재밌는 연애? 응. 믿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? 믿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? 응. 너 그때 이상형 얘기했었나? 기억이 잘 안 나네.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라. 구체적으로? 응. 예의가 바르면 좋겠어. 예의가 바르고 상대에 대한 배려심과 이해심이 좀 깊었으면 좋겠어. 나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나는 서로 약간 개그 코드도 맞아야 된다 생각해. 짱 나네. 보통 어떤 걸로 제일 많이 싸웠어? 그냥 내가 서운하게 하면 그 친구가 아, 그 친구가 서운해서? 응.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야? 서운하게 하는 스타일이야? 아니? 난 서운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운동을 하잖아. 예를 들어서 주말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가끔 내가 진짜 피곤해서 주말은 쉬고 싶다 뭐 이럴 때는 딱 얘기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내가 얘기하고도 불편하게 쉬고 쉴 수도 없고 쉬면 또 그런 상대방이 서운한 거 뻔히 알고 좀 그런 부분이 나는 불편한 게 많았던 것 같아. 각자 삶을 존중해주는 연애를 원하는구나. 그치. 내가 처음 본 거는 학교에서 봤어. 어떤 점이 좋았어?
되게 밝았어. 난 그런 면들이 되게 좋았어. 왜냐면 그런 것들을 내가 닮고 싶었거든. 밝은 부분들? 나도 밝은데. 그런 것 같아. 지금까지 대답해줘서 고마워. 끝? 끝. 알았어. 고마워 나도. 안녕. 말투가 평소 지현이 말투 같았어요. 뭔가 밝게 인사하는? 근데 그냥 직접 물어볼 성격이기도 한데. 안녕. 대답 잘 해줘야 돼. 알겠어. 어제 너 X룸 갔어? 나는 X룸 안 갔어. 왜 안 갔어? 별로 안 가도 돼서. 안 가도 되는 이유가 미련이 없어서야 아니면 흔들릴 것 같아서야? X가 어떤 마음인지도 알고 별로 미련도 크지 않아서. 너는 X에 대한 마음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. 잘 지냈으면 좋겠어? 그럼 X가 너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은 뭔데? 미련이 있는 것 같아. 너는 미련이 없다는 말이네? 응. 그럼 X가 왜 좋았어? 되게 밝은 사람이라서 좋았어. 나중에 X한테 물어봐. 알았어. 지금 호감 가는 사람 있어? 마음이 확고해? 그렇진 않아.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?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? 사실 제일 의심되는 건 지수였는데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혜은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야? 딴 사람인데? 어? 뭐야? 뭐야? 네? 갑자기요? 갑자기? 아, 잠깐만. X가 왜 좋았어? 호감 가는 사람 있어? 너 X랑 얼마나 만났어? X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해? 관심 있는 분야나 관심 있는 게 있어? 사투리 좀은 줄여줄 수도 있나요? 저 방금 되게 신경 쓴 건데 하자거든요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한 번 더 해볼게요. 너가 이성한테 어필되는 점 이성한테 이성한테 이 그거 어떻게 그거 뒤져? 안녕. 안녕. 너무 금쪽이 같은데. 입주하고 생활 어때? 요즘에 뭐 맨날 술 먹고 피곤하지. 그래? 재밌어? 당연히 재밌지. 재밌어 보여. 너는 운동 좋아해? 그런 걸 왜 물어봐? 당연히 알 텐데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? 모를 수도 있지. 너한테 관심이 다 있을까? 이상형이나 스타일 이런 건 물어보고. 이상형 스타일? 네. 아니면 이상형 기억 안 난다는 식으로 얘기해볼까요? 너 이상형 누구라 그랬지? 기억이 안 나네? 그때 술 먹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? 너 그때 이상형 얘기했었나?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해줄 수 있어? 그런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. 좋아요.
안녕하세요. 들어가서 챙겨주셔야 돼요. 아, 이 대화만으로 데이트 상대를 지목하는 거예요? 얼굴도 못 부르고. 아, 그래서 남자분들 목소리도 변조돼서. 아, 왜 남성분들은 왜 그러니까, 운전을 그치. 반지 했어요? 또 화지였더니. 단순하게 남자 토킹룸이 아니었어. 그럼 너가 생각했을 때 너가 상처 준 일이 있어? 많지. 어떤 거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? 되게 너무 엄격하게 굴었던 것 같아. 엄격하게? 응. 좀 보수적인 성격인가? 근데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. 헤어진 지 얼마나 됐는데? 꽤 됐지. 그럼 X랑 다시 잘 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지? 지금은. 지금은? 응. 근데 마음이 열릴 가능성도 있어? X한테? 아닐 것 같아. 아닐 것 같아. 응. 지금까지 대답해줘서 고마워. 아, 끝이야? 응. 알겠어. 안녕. 안녕. 그 공간이 X룸이랑 같은 건물이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? 궁금해서 갔는데 그 방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. 문 여니까 진짜 조그만 방 있고 테이블 있고 의자 하나 있고 뭐지 취조하는 건가? 너무 설렜었어요. 안녕. 안녕. 대답 잘해줘야 돼. 알겠어. 지금 여기 호감 가는 사람 있어? 아직 잘 모르겠어. 아직 잘 모르겠어? 로봇처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또박또박 얘기하겠다 싶어서 그래 좀 끊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막 마음이 열릴 가능성이 많은 거네? 그렇지. 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? 귀여운 스타일이 좋은데 대화가 잘 통했으면 좋겠어. 귀엽고 대화가 잘 통하는 스타일? 나는 좀 귀엽지 않아? 너가 누군지 어떻게 아는데? 나 좀 귀여워. 귀여운 건 주관적인 거니까. X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어때? X는 잘 지냈으면 좋겠어. 잘 지냈으면 좋겠어? 나한테 굳이 미련 안 가져도 되고 행복하게. X가 너한테 미련이 있는 것 같아? 없어 보이던데. 헤어진 지는 얼마나 됐는데? 3년 반 됐겠다. 너는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야? 난 진짜 다 해주는 스타일. 해바라기? 그게 좋아. 상대방한테 연애할 때 바라는 점 있어? 근데 내가 다 해주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. 데이트는 보통 어떤 거 좋아해? 난 상대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. 상대한테 다 맞춰주는 편이구나. 나한테 궁금한 거 물어봐봐. 한 가지만. 넌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? 그건 비밀이야. 아니, 질문을 하라네. 너도 그럼 나한테 대화 신청하던가. 그럼 내가 대답해줄게. 대답해줘서 고마워. 덕분에 재밌었어. 안녕. 안녕. 좀 엉뚱한 것 같은데, 사람.